사카모토 류이치가 이 분의 음악 하도 모르는데 그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현악기가 국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악기가 국가적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느낌이 드나 등등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오늘 전시가 뭐 세계 민속악기 무슨 특별전 이렇게 되니까 민속이니까 어느 민속이 그럼 현을 쓰냐 뭐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즉흥적이긴 하지만 궁금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의 결론은 현도 현 나름이라 현을 쓰는 방식이 다양하고 현을 갖고 이렇게 갖는 틀이랄까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이 문제가 있는 건 그게 1도 3도 이래가지고 전혀 제 음악을 모르는데 오는 반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소리를 이렇게 배분을 정량적으로 하는 게 현악기이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율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요. 최근 그러면 현이 아니고도 그런 게 되는 애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 민속악기니까 손대지 마라 이래서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만져도 된다 이런 것 중에 실제로 좀 만져봤는데 재밌더라고. 재밌고 제 결론 중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 재밌는 거 위주로 왔겠지만 그 파주 헤이리에 그 악기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에서 갖고 온 거더라고요. 도장이 찍혀서 박물관 도장이. 그래서 그 시간 되실 때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 중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이게 하여튼 막판에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머리도 악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많이 보셨죠 개구리. 아 보셨어요 이거 써보기도 하셨어요? 이게 히프에서 끌고 올라와야 돼, 히프에서. 머리로 끌면 개구리 소리가 안 나고. 이게 두꺼비인데,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앞 얼굴 사진도 이제 완전히 재밌는데, 히프로부터 끌고 오면 진짜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재밌으시죠? 개구리 소리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현은 문제가 딴 거예요. 현은 그러니까 수상화된 소리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고, 또, 왜 절대음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튼 이 음악이 복잡하고 놀라운 세계구나가 있고, 음악은,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사 배운 것도 없을 뿐더러 음치라서. 근데, 자연의 소리를 인위적으로 왜 필요한 거지? 악기라는 명칭까지 주면서, 요 옆에 거는 꿀들을 이어서 뱀처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오늘 또 왔다리인데 이게 악기입니다 사슴 이빨로 만든 악기 그러면 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대 이거는 아니 뭐 멀쩡한 이빨을 빼가지고 악기처럼 다시 끼운 거야 아무튼 뭐 이게 설명도 못 오는데 이게 악기다 그러면 사슴 이상하시죠 느낌이 옆에 있는 거는 레인스틱이라고 이거는 만져보는데, 이 나무 통 안에 빗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기우제 때 쓰고, 그러니까 악기나 이게 아까 요거처럼 대칭을 만드는 거죠, 대칭을. 대칭성을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현도 현 나름인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현을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두 줄, 뭐 아니면 뭐 끈이 좀 종류가 다른데. 요것도 갖고 놀아봤는데요. 요게, 열매고 나무여서 이렇게 흔들면은 무당이 왜 구탈 때 딸랑이 흔들거리처럼 저런 방식으로 일단 되는데요. 이 조문 성지순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까 그 재영 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음악적 감각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이런 것도 이렇게 되게 인위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현은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그거를 저는 어쨌든 요 번역해 주신 거죠. 조율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아까 그 가면 있지 않습니까? 가면이라든지, 뭐 레인스틱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인간이 뭘 조율한다기보다 좀 다른, 그래서
어쨌든 조문적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카자와 신이치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자라고 할 때, 국가적 악기로 현악기고, 그게 거문고죠, 거문고. 여기 갔더니 오늘 가야금은 있는데 거문고는 없고, 그래서 저는 거문고랑 가야금이랑 또 차이가 나는갑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많이 봤는데 풍금 있지 않습니까? 얜또 뭔가 뭐, 그러니까 건반악기 뭐 드럼도 나중에 음계 따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복잡한데, 조문적인 리듬? 이게 뭘까? 이런 것도 있고, 심판 조문 성지 순례를 선생님들이 출력을 지금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파일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읽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좀 포인트가 있어서, 원래는 해운생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그냥 표지로 스크롤 이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파일 가지고 계시죠? 그걸 기준으로 제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빼고 조문 성지 순례인데, 이거 제가 얻어가서 진짜 주운 책이었어요. 주운 책. 이거를 아무튼 무슨 어디 가서 동네 서점에 가가지고 나카자와 신이치 아니야? 그런데 이거 일단 제가 주워온 책인데 일단 얻어걸린 저한테도 인연이 있는 책이고, 알라딘에서 나카자와 신이치 쳐도 안 나오고, 사카모토 루이 쳐도 안 나오고, 두 사람 같이 쳐야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건데요. 목차에 보면 목차에 그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좋죠. 어떻게 전하고 만들어 갈 건가. 그래서 이 책이 예술 인류학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뭘 만들어 갈 건가. 요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구 생활이 됐든 답사하는 방식이 됐든 우리 그 지금 있는 일곱 사람의 인간관계가 됐든 친구란 이런 거다. 연구실이나 이런 거 없이, 이거 너무 좋죠? 내가 뭘 만들어 갈 건가? 내가 한번 어떤 인간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전 요거, 이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정해진 건 없고, 나는 어떤 우정을 만들어 갈 건가? 난 어떤 엄마로 나를 만들어 갈 건가? 이런 질문을 있는 생활과 삶은 건강하죠. 건강하고 덜 피달리고. 그래서 이 책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만들어 갈 건가? 첫 번째 문단에 순례 여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례 개념은 뭐냐면, 네 번째 문단. 그 지금 저 이렇게 찾으시기 안 불편하십니까? 그럼 일단은 이렇게 가보자요. 책이 오면은 또 보면 되는데, 순례 여행이다. 요런 게 좋아서, 요런, 미야자와 겐지의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뭐 파일 정리 이런 거를 해보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그 개념 정리를 좀 많이 해두려고 합니다. 개인적 공부에 있어서 순례는 뭐다, 조문적인 건 뭐다 이렇게. 그런데 순례 이거 좋다, 좋다, 좋다. 걷기에 관심이 있으신 수정쌤 좋으시죠? 걷는다는 거를 순례가 이러면은,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에 넷째 줄에 순례는 자신의 영혼의 원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정의가 되게 소박하게 이거 갖고 올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접 인용해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네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더라 그래도 약간 변주해보고 철학을 담아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서. 조문적인 거를 순례를 한다면 내 안에 깃든 조문적인 걸 발견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행문, 우리가 쓸 기행문도, 기행문을 왜 쓰냐, 이러면, 이 여행의 컨셉이 순례고, 나는 내 안에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거, 치우치지 않는 감각 같은 거를 발견해보려고 해요. 이런 것도 좋고, 저는 이 순례를 우리 답사팀의 뭐 모토랄까? 그냥 내 안에 좀덜 고집적인 거? 약간 모나지 않은 거? 그런 걸 발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여기 이제 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글을 대놓고 바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상만 쓸 수도 없고. 진짜로 그 아주, 그냥 훈련적으로도 이게 좋아요. 이런 개념을 갖는다는 게. 순례,
그 다음에 이 챕터에 그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생과 사의 순환은 자연의 순환이고 요 문단 있지 않습니까? 순환 개념주의 자본도 순환하는 것 같지.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을 지었다 또 짓고 지었다 또 지으니까 그런 순환이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글을 쓸때 순환을 좀더 살펴보면 이런 거랑 구별해야 돼. 왜뭐 냉장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거 순환이라고 안 해. 막 이런 거죠, 이런 거. 신상품 바꾸는 걸 순환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안에는 죽음, 관계, 전후 좌우가 애매하다는 게 빠져 있다.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요첫 번째 순례, 네 번째 순례정의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순환 개념을 정교히 이 글을 쓸때요 정도까지 밀어가야 돼. 느낌이 오시죠? 기행문이라 그래도 나는 조개 가면에서 순환을 본다 이럴 때도 이렇게 더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페이지가 원전이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그 지나가면서라도 지나가면 바닷가에 원전 그게 왜 냉각수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울산 방구대에는 원전이랑 가깝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 데 보는 데선 더 가깝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원전, 그러니까 원전은 단선적이고 한계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조문적인 건 뭐다. 그래서 그 다음에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인데요. 무덤하면서 춤춘다 이러면서 강한 스텝을 받는다 있지 않습니까? 리듬감 이게 발동작을 세게 쓰는 춤, 뭐 이런 거. 발동작을 세게 쓰는 어떤 뭐 축제, 이런 거는 원래 땅을 깨운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랑 같이 나온 게 온천이지 않습니까, 온천. 이걸 알았더라면 그 유바바 온천장에서도 며칠 더쓸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온천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제3의 세계가 들어오는 입구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천, 뭘,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글감이죠. 우리 온천하러 가지 않습니까? 온천이 독고온천 유명한 온천이라는데 온천에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내가 지금 제3의 세계가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온천에 오면 뭐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이런 거를 또몇 줄을 쓰는 것도 좋다. 그래서 뭐 이문세는 온천기행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천 온천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적, 드뷔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죠.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음악가인 그 뱅테유의 모델이 드뷔시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이름 아좀 외워둬야지.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조문 시대의 이니시에이션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이반일치가 그 좋아할 만한 부분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게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쓸쓸한 거예요. 내가 진짜 가르칠 게한 개도 없다. 사줄 건 많은데, 뭘 이렇게 가르칠 게 없다, 내가. 이런 게. 노인이 돼서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디를 하냐, 그 마크를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선사의 교육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카치나 기억나시죠? 카치나. 카치나가, 그날 기현 쌤이 그 사주셔가지고 원래 가방에 떼타는 게 아까가지고 결국은 이제 연구실에 왔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사이즈 작았잖아요. 교육용 교구가 사이즈가 작다. 그러니까 조갑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박물관에서 곰토 같은 거볼 건데요. 이 예술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장난감이지.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근데 교육용 교구다. 뭐를 이래가지고 선사의 교육 이러면 진진쌤 그 다른 방식으로 팀인물들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이게 혹시 교육용 교재 아니었을까라는 방식으로 그 예술품 뭐 이런 거를
상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5페이지 교육, 선사의 교육. 그 다음에 조문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해서 조문에 대한 기본적 정의는 6페이지에 여기 편집도 아주 재영 선생님이 잘해주셨어요. 조문은 증여입니다. 증여 그냥 조문은 증여. 증여는 나 말고 너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걸 보니까 유물을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흑요석이 있겠죠. 반드시 있겠죠. 그 흑요석은 규슈에서 온 거라잖아요. 그런데 공주 석장리에 있는 그 흑요석은 백두산에서 온 겁니다. 이런 게 증여란 뭘까? 그래서 흑요석에 대한 명상, 요거 글을 쓸 수가 있고, 김해 박물관에도 있을 수 있고, 동산동 패청 박물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조문톡이 깨진 거. 요런 걸 가지고 진지쌤 또 글을 쓰는 거죠. 증여란 뭘까? 증여가 왜돈 남아서 뭐 부모가 뭐 이렇게 주는 거 말고, 관계를 계속 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조개 그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게 증여의 상징이죠. 주고 받으면 가치가 계속 생산된다.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문이란 무엇인가를 이거를 철저하게 읽고 증여적 아까 우리가 한거 있지 않습니까? 애매함 관계 요거 가지고 그 미야자와 겐지를 가지고 조문적이다 했고 증여적이다라고 조문적이다 갈 수가 있죠. 관계를 본다. 그러니까 조문적인 거는 가치가 새롭게 계속 생산이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냐면 서로에게 말을 증여하기 위해서. 말을, 그러니까 서로 좋은 말을 받아 쓰는 사이는 아니야, 우리. 우리 입문세는 그렇게는 공부 안 해. 말을 증여하는 마음으로 줄 거야. 증여하면 어떻게 돼? 내 말을 받아 쓰게 아니고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 더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이런 응용이어서 답사를 오고 가면서 쓰는 말 이것도 글감이다. 정말 깨알같지 않습니까? 정말 뭐쓸 것밖에는 없는 세상에 도착을 했네요 우리가. 돌아서면 쓸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쓸 것밖에 없는 세상에 누가 나를 발로 차든 써야지. 내가 누구를 칼로 찌르든 써야지. 이런 쓸 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런 게 그래서 6페이지 중요하다. 조문. 그 다음에 7페이지 넘어갑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대략 그래서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원리가 등가교환이 아니고 증여다. 물건을 줄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에 관계되는 요소를 주고받습니다. 그대로 가져가면 흑요소? 이게 되게 뭐지? 마음 요구 같다고? 이런 거. 근데 너무 재밌죠? 목이랑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증여는 생명의 작용이란 결부돼. 그래서 조개로 만든 장식품, 아까 그런 조개로 만약에 있다면은 그게 생명 가치 증여적 조문적 이렇게 쓸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두 사람 여행에 채집하니까 즐거워. 그다음에 8페이지에 가면 조문 요리는 냄비 요리다 이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골을 하나 때려 먹는다든지 이렇게 냄비 요리를 먹자. 예, 그 다음에 어스 다이버라고 하는 책이 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본어 세미나 시간에 번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너무 많은 일본 지도 지명 번역하고 앉아 있어야 돼가지고 하면 너무 재밌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스 다이버라는 좋은 책이 있다. 수화로의 초대 제1장 수화라는 조문 유적지인데요. 10페이지 가면 여행을 시작하니까 여행이란 뭘까? 이런 것도 글을 한번 써보자요. 순례를 한다. 내가 왜 떠날까? 안보나가 여행을 시작하는 이유. 이렇게 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인류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돼. 요거 좋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반 일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꼴로 살게 되는 발생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어떤 권력, 다양한 계기를 탐구, 동시에 그 지점에서 이렇게 안된 가능성도 살펴,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방법이 푸코가 쓰는 역사 방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생각한다 있잖아요. 이게 고고학인데,
이게 지금 나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 것도 보지만 이렇게 안된 것도 본다. 이두 개? 이런 관점에서. 근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조문이라고 하는 게 단선적으로 역사를 보지 않게 해준다. 우리가 왜 과거로 돌아가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석기 시대로 책을 쓴다면 첫 장은 그거를 가지고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나 이제 석기 시대로 갈 거야. 왜? 여기 일이 나와야지. 그래야 그 책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걸 읽으면 좋고 여기에 빨리 가야 되는 35분에 그두 번째 사카모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카자와 사카모토 찾으셨죠? 여기 중간에 모노컬처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컬처. 신석기 혁명 모노컬처. 이게 단종. 그 다음에, 역사의 층에 있는 조문적인 것? 이런 게 되게 이제 지질학적 비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층의 문화가 노출되는 장소. 그 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에 가서, 14페이지 밑에 셋째 줄. 포기의 장식으로 신화를 전달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뭘 써야 되냐면은 토기. 토기를 가지고, 토기도 지금 전시가 이렇게 돼 있을걸요? 부석기, 신석기, 청동. 근데 무늬가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런 게, 무늬라는 게 뭘까? 교육이다,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없으면 공부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자로 공부 안할수 있어요. 그게 최수정 선생님의 지난 그 탐구생활에 있는 것처럼 기하학문이. 아이누 기하학문이처럼. 그래서, 도자기, 그러니까 조문이 재밌어요. 조문은 토기가 마지막에 불꽃무늬잖아요. 이게 뭐 불꽃이 재현이 되나? 상징이 되나? 기하학인가? 대단한 상상력이죠. 진짜로 조문에 그 토기가. 가서 이번에 못 가도 그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근데 요는 토기가 교육용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는다. 15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사카모토 인면향로형 토기 이런 게 있어요. 얼굴 모양 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상토우 있잖아요. 토우도 있고 얼굴이 중요하다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물관 다니면서 얼굴 모양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얼굴 사람 얼굴로 주로 뭘 했나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쓸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15페이지 두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낙하자와의 조문 사람들은 미인을 봐도 뱀을 보는 감각 이렇게 돼 있고 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간 박물관에도 악기 모양 중에는 뱀이 압도합니다. 뱀. 대륙을 막론하고 뱀 형상이라는 거를 되게 공통적으로 본다는 것도 있고 16쪽 수완은 뱀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6쪽 마지막에 석봉 남근 이렇게 돼 있어서 왜 구석기 신석기가 성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표현이 되냐. 이게 사람들의 미개에서도 아니라 가치 생산과 증여 문제다. 수어와 신주쿠가 연결된다. 요게 이제 어스 다이버라는 책이지만 우리가 이 평평한 도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그 인류의 심연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를 트리니티 세계 18페이지가 아까 우리 했습니다. 바이럴 하다. 있다, 없다. 너나가 아니고 반드시 둘이 심층에서는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각이 되는 방식으로 공간 19페이지 매우 중요. 19페이지 마지막 제목이 닫힌 세계가 얼마나 풍요로울까. 요거 있죠. 이게 되게 좋죠. 한계가 있는 생활이 풍요롭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거는 이제 해석일 거리인데 오늘 토론을 다 못하니까, 이거 계속 생각하자. 한계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풍요롭다라는 이 명제가 중요하고, 왜냐면 그 안에 어마무시한 방식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그 증여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단선적인 거는 가치적 차원에서 생산되는 건 하나다, 하나. 그 다음에, 23페이지, 야마구치 가고시마,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이제 23페이지부터 일본사가 조금 나옵니다. 사츠마 조슈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답사는 북방을 원래 아오모리 이와테 이렇게 이제 그 끝이죠. 그 끝이죠. 그런데
남쪽에도 조문적인 게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조문이라고 하는데도 일본이 왜 위도로 이렇게 위아래로 길지 않습니까? 그 오키나와 그 가보셨습니까? 그게 같은 나라고 볼 수가 없죠. 최근에 시사기획 창인가 거기 그 다큐를 했는데 오키나와 제일 남단 섬에 사람들이 아리랑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오, 다큐 너무 좋던, 너무 잘 만들었던. 그게 강제징용 당하고 위안부들이 거기까지 끌려가가지고 노래를 막 부른 거를 그 오키나와 사람들도 본토 일본인한테 핍박받아가지고 그래서 동료 의식으로 기획을 하는데 또그 오키나와 섬에 그 일본인 할아버지가 너무 예뻤던 그 누나의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만든 다큐더라고요. 그 누나가 너무 예뻤었지. 그 누나가 막 그게 어떤 기억을 공유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조문적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서 대놓고 그러면 너무 그렇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이 제3의 차원에서 다르지가 않다. 어디를 끊을 거냐의 문제고 남방 얘기를 계속한다는 게 중요하고 27페이지 수정쌤이 말씀하신 수렵과 뜨개바구니는 이게 피에르 크라스트의 활과 바구니 이렇게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 그런데 수렵은 27페이지 찾으셨죠? 27페이지 수렵과 뜨개바구니 두 번째 낙하자화에서 수렵이라는 건 동물의 궤적을 뒤쫓아가서 이거 붙여쓰기. 뒤쫓아가다는 동사입니다. 붙여쓴다. 뒤쫓아가서 수피라는 통일체 안에서 단편을. 이거 다 외워요. 다 외워야 되고. 뜨개는 단편을 조합을 해서 통일체의 이론. 그러니까 약간 대비된다기보다 수렵도 전체에서 한 지점. 뜨개질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전체와 무관하지 않은 활동이어가지고, 요거를 외우면서, 재훈쌤이 그 뜨개에 관심이 뜨개죠, 굳이 말큰 범주에서. 그게, 뜨개질에 많이 주목하고, 일요학, 지금 화요일요학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요학. 세계 끝의 버섯. 그게 뜨개질 모델을 약간 변형한 이야기 모델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 요 정의를 재훈쌤이 가져가시면 좋고, 우리도 계속 쓰고, 엮어가는 기술, 그 다음에 반복이 아니라 엮는다. 그 다음에 바로 35쪽. 35쪽에 가면 환상열석이 나타내는 국가 직전의 상태 이래가지고, 여기, 제가 그 찾다가 놓쳤는데, 우리나라에 거석박물관이 있어요. 애들 유원지 같은 건가 봐요. 거석박물관에 가면은 전 세계의 거석 문화를 모형으로 해놨, 되게 유치하게 해놨을 수도 있고, 왜냐면 고인돌 때문에 한것 같아요. 거기에 모형으로 환상열석이 있나 봐요. 그 연두쌤 나중에 성화 데리고, 좀 시원해지면, 애들 데리고 가서 많이 노는 데 가보더라고요. 그런데 스톤헨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무튼 요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볼 뻔한 거죠. 근데 고인돌이랑 좀 다르게 환상열석의 핵심은 하늘을 개념화한 거죠. 개념화. 추상화가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요러면 이제 뭐 어떤 거다 국가로 가는데 환상열석은 있지만 다른 배치가 국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동네가. 그거를 느낌이 없이 환상열석만 있으면 국가라며. 그런데 환상열석이 있는데 다른 장르에 다른 도구가 전혀 국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중요. 그래서 36쪽 국가의 탄생을 억제하는 것 바로 위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면. 만약에 진진생님께서 그 조개 가면을 쓰신다면 가면은 정의가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가 분리해서, 그러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있다. 이게, 트리니티 방식으로 새 세계를 이해하기. 이게 레비스트루스가 쓰는 야생의 사고죠. 일단 두 개를 끊어.
안보나가 있고 안보나 아닌 것이 있어. 그런데 실은 두 개가 연결돼 사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비스트루스의 야생의 사고 우리가 읽게 되는 거기에 요순 이게 지금 나카자마사 시인이 아주 세련되게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일단 나누는 거는 기다 아니다입니다. 안보나와 웃음이 이렇게 안 나눠지고 보나가 있고 그럼 보나 아닌 것이 있고 그러나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인문세가 있고 인문세 아닌 것이 있는데 연결된다. 사고의 순서를 늘 이렇게 간다는데 신화는 연결된 신화는 요거를 종합한 거예요. 정말 엄마 아닌 것 실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요 36페이지 접어놔야 됩니다. 중요하다. 이 책으로 요 중요하다. 중요 가면이 중요하다. 가면 그 다음에 37 검은고 그런데 거문고가 나오면 수학, 과학, 국가. 그래서 거문고, 현악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38쪽에 음식과 섹스는 죽음의 직면을 행위 바로 위에 거문고와 같이 현을 컨트롤하는 학기. 뭔 중요한 거는 현을 컨트롤. 그러니까, 부는 악기만 해도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죠. 아니, 이게 부는 악기 아닌가 컨트롤 되나? 제가 오늘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여러 악기를 제 수준에서 연주해본 결과, 컨트롤, 아까 그 개구리 악기 이런 게 컨트롤이라고, 예를 들면, 요런 악기가 선생님, 뭘 컨트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악기도 있더라고, 이런 조개, 뭐 이런데. 컨트롤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국가적인 거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평화학의 구축, 명운, 종운 여행은 왜 필요한가? 비선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선적이지 않은 거?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고 글을 쓰려면 좀더 읽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나누는 방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거 조금만 하고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지금 여기 다안 해도 되는 게, 계속 만나서 계속 할 얘기가 없으니 이 얘기밖에, 네. 자, 궁금하신 점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이분법적으로 세개 나누는 거랑 제3세계 이게 사실 좀잘 명확하게 원래 이해 안 되고 애매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지난번에 그 성과 속 얘기 우리 오른손 네네네. 부는가 오른손 했을 때도 약간 그렇고 속이라고 하는 게 초자연적인 게 성이기도 초자연적인 거 안에 성도 있고 속도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분법적으로 하는 게나 너를 나누고 나 아닌 거는 다 배제하고 이러는데 제3세계라고 했을 때 제3 그 트리니티 그 부분 봤을 때 이렇게 그걸 둘을 매개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제3이 있는 건가요? 네, 뒤에 것만 맞습니다. 죽음과 오른손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는 초자연적인 일단 순서가 초자연적인 것과 속을 나눕니다. 속은 지금 이두 얘기를 섞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끊어야 되고 앞에 죽음과 오른손 로베르 에르츠가 설명하는 거는 초자연적인 것과 속이 나뉘는 거예요. 1번. 초자연적인 것 안에 조화의 힘과 파괴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파괴의 힘은, 속은 아무 값이 없어요. 그냥 무예요, 무. 요거 중요한데, 레비스트루스도 그렇고, 이 인류학자들, 우리가 그 다른 인류학책도 많은데, 지금 인문세에서 읽어온 모든 책의 인류 개념은 인류 안에 그 값이 빵이에요, 빵. 문화가 입혀져야 인간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속은 개념적으로 무라고 돼 있어요, 무. 자, 그런데 조화로운 힘과 무가 대립하는 게 아니고, 조화가 깨졌을 때, 그 깨진 게 무를 확 이렇게 전염을 시켜요. 그러면
속이 빵인데 갑자기 음의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음의 값이 된요 속이 초자연적인 거에 조화로운 힘과 다시 대립하게 돼. 왜냐면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때 초자연적 힘의 조화로운 것과 무에 오염된 것이 대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가 양값을 가져야 좋은 거죠, 무니까. 무는 뭐든지 될 수가 있는데, 양의 값을 가져야 조화로우니까 조금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음의 값은 파괴만 하기 때문에, 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데, 파괴의 힘에 노출되면 내가 분해가 되잖아요. 조화가 있을 때 조금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는 조화로운 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 근데 조화로운 힘은 그 책을 제가 다시 보면,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뢰를 통해서 길을 열어야 돼요. 얘는 되게 조화라서, 이건 되게 단단하고 안정돼 있어서, 이 힘을 받으려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길을 닦아서 힘좀 들여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양식화돼 있는데, 초자연 것 중에 깨지는 힘은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덮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초자연적 것인 것 중에 조화로운 힘과 속이 대립을 하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속은 전염만 잘 되고,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데, 오른손은 뭐냐면 조화와 관계를 맺는 거고, 부조화한 거랑 관계를 안 맺는 일단 절연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딴 겁니다. 딴 거. 그 스텝이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는 나 아닌 것, 그런데 이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제3이 있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제가 공간적으로 왜 동그라미 3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순서적으로랄까? 아니면 근원적으로랄까? 제3항의 위치를 좀더 근본적인데 갖다 놓고 생각하는 사고 이러고 싶습니다. 그래야 레비스트로스 방식으로 야생의 사고라든지 신화는 그러니까 그 갔다 오는 일이 갔다 오는 일 갔다 오게 하는 일. 그럴 때 제3항. 제3항이라는 세계는 3으로 되어 있다. 네네. 21쪽에. 그러면서 이제 21네. 온갖 장소에 인간의 사고를 초월했던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어떤 말인지, 그 장소를 신뢰 개념이랑 뭐 연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제3이라고 하는 걸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평면에 이게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지금 수영쌤이 보신 것처럼 세계가 그러니까 평면에서 세 덩어리로 쪼개지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끝에 그걸 왜냐면은 계속해서 어디 연결이 돼 있다느니 뚫려 있다느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은 근원장이고 무의식인 것 같아요. 무의식이고 그러면 온갖 장소에 이게 모든 것에 죽음의 요소가 들어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응용이 된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없어. 컵이 있는 것 같죠? 아니야. 이것도 흙을 뭘 해갖고 이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소가 형태의 네네. 개념이네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아니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끝! 이렇다기보다 이 죽음 개념이 뭐, 굳이 말하자면은 죽음과 오른손을 읽었을 때그 죽음인데요. 생과 사가 같이 요동을 쳐. 거기는 부단히 뭐가 이렇게 전개가 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순식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근원적 힘의 장이기 때문에 그게 몸체를 가진 입장에서 보면 압도하는 두려움이죠. 내가 거기서부터 왔고 그리로 갈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이는 모든 것에도 죽음이 들어있다. 요 말이 얘도 언젠가 부서져서 없어져. 그걸 포함하는데 얘가 이 모양으로 갖기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이 죽은 셈이죠. 모습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모든 것,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 안에는 그것이 아닌 것들과의 많은 어떤 관계, 힘, 그런 게다 들어가 있다. 이럴 거라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거고, 삶과 죽음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삶이라는 거를 삶과 죽음이 대립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고, 안 죽은 것 같지만,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예감케 하고, 직시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장이 있다. 이걸 제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상학적으로 보면 3이 훨씬 크고 이거를 다른 모델로 하면은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고 생사가 대단히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에너지장 전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수영쌤 순례를 한다는 거는 제3의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일이라는 점에서, 네, 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총을 보면 아찔할 것 같아요. 날 기다린 거야? 몇천 년을? 뭐, 이런 게 이제 문장을 시작을 하고 싶고,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세월과 나가 진짜로 안 무관하죠. 박물관에 가서 유리벽을 두고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 유리가 뭐라고. 이런 거를 쓰면 그 유리에, 박물관 유리, 그 전시관 유리에 대해서도 글을 쓸수 있잖아요. 겨우 이 한막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러나 난 건너갈 수 없구나. 이런 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길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답사의 과제는 많은 글감과 대칭적 사고 연습. 재영쌤 어떠십니까? 당장 가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그 한반도로 틀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그 감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그 조문에서 이제 조문적인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증여 얘기도 나왔고 순환 얘기 저는 이번에 지금 그 혜영쌤 번역해 주신 거에서 순환 얘기가 되게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 결과적으로 계속 그 일상에서 살아있는 데서 계속 순환을 본다. 라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와닿기도 좀 했었었고, 그 트리니티도 너무 사실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한반도 이제 답사를 갈 때도 좀 그런 관점을 계속 보면서 구체적인 유물이나 이제 장소들을 좀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니까, 토기 파편이 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래돼서 깼을 수도 있고, 만약에 조문에 갔으면 그건 일부러 깬 거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부러 깬다고? 이 근저에 작동하는 세계관과, 깨야 되는 세계관과, 이게, 그래서 토기가 아마 깨진 걸 보고 난 모양으로 막 이런 거 박물관이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깨진 거, 요런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도 좋죠. 왜 깨트렸을까? 이게 깨진 걸까, 깨트린 거, 요런 것도 글을 써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정말로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을 뭘 찍어야 될지 충분히 되게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상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글을 쓰려고 보니까, 아, 이게 그거를 클로즈업해서 하나 찍고 전체 찍고 사이즈 보고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게쓸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너무 멀리 잡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연천에 가서 그 쓰고 싶은 게 발에 대한 건데 발 사진 하나도 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사진을 잘 찍어서 하기보다 약간 포커스도 맞춰야 되고 좀 생각해 가야 됩니다. 생각해 가야 되고 약간 계열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주 좋죠. 교육이 컨셉이다. 뭐 깨졌다, 증여다.
패총이다, 부서진다, 그 다음에 패총은 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색 이렇게 가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글을 쓸 것이 많고, 지금 오늘 다안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요 조문 성지 순례가 책으로 우리가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메모를 해가면 되고, 파일을 가져가게 되고, 요게 이제 세미나로 끝나면, 글을, 그러니까, 조문적인 그 안경을 끼고 답사를 간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조문적인 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둔다. 그럴 경우에 그 혜영쌤이 번역해 주신 거에 아예 조문적인 거라는 챕터도 있다. 그리고 미야자와 겐지를 따라서 또 생각을 조문적인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글이 되든 중복이 되든 일단 나는 조문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유물을 본다. 그래서 하고 답사에 궁금하신 점, 기행문에 궁금하신 점, 뭐 준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그 우리 없어도 조문갈 때 네네. 선생님 그 조문에 대한 기행문 그리고 미야자와 겐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쓰기로 했었는데 지금 미야자와 겐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네. 네네. 답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네네네. 답사기는 한반도에만 맞춥니다. 하나만 한반도에만 맞춥니다. 네, 하나만 맞춥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분량을 그때 제가 작게 작게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맞추고 분량은 자유, 이렇게 할까요? 아니, 10개 써도 돼. 10개 써도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탐구 생활을 동화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네. 그게 없는데 원래는 글을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로 했던 거라 가지고 아, 네네네. 탐구 생활. 아, 네. 여러분, 미야자와 겐지풍으로 이렇게 한반도 사진을 보시면 또 됩니다. 여기, 그렇죠. 그 편집장님 관점에서 애니미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올라오는 글을 보죠. 올라오는 글을. 미야자와 겐지를 바로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좀 맞추고.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제 있지 않습니까? 과제. 그거는 저는 고치고도 싶고, 작업을 좀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은. 일단 그거는 과제를 남겨두고, 그런데 영화도 보고, 동화적인 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한국생활은 다른 방식으로 애니미즘은 채울 수 있습니다. 기획문 하나로 하고, 요게 시작이 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선적인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는. 야생의 사고를 좀 하고 내년에 신석기 지나서 청동기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공부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문명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베이스에서 가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책을 가져갈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대항해 시대까지 가더라 그래도 전혀 다르게 읽어갈 수 있죠.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조문 여러 가지 유물에 대해서 많이 갖고 가는 것을 다른 글에서 연결할 수 있고, 우리의 박물관 답사는 이어지니까요. 여기까지로 그러면 해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